김종학 PD의 사망 소식 이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던 또 하나의 인물, 바로 고인의 유작이 됐던 신희의 여주인공 김희선 씨입니다. 고인이 생전 신희의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 휘말려 있었고 김희선 씨 역시 이 소송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인데요. 두 사람 사이에 얽힌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만나보시죠. 고 김종학 PD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지난 23일 자정께 김희선은 SBS 화신 녹화를 마치고 고인의 빈소를 찾아 밤샘 조문을 했습니다. 이날 김희선은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느냐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었죠. 김희선의 측근에 따르면 김희선은 이날 오후 녹화가 시작된 후 고인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었고 큰 충격 속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녹화에 임했다고 하는데요. 녹화가 끝난 후 부랴부랴 현장을 떠나 빈소로 향했던 것. 조문 후 지난 25일 거행됐던 고 김종학 PD의 연결식에 역시 모습을 드러낸 김희선은 핏기 없이 한층 수척해진 얼굴로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연결식장에서 운구가 운구 차량으로 이동할 때에는 먼 발치에서 말없이 바라보며 김종학 PD를 애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운구가 끝나고 박상원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 나서야 무거운 발걸음을 옮긴 김희선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말 없이 장례식장을 떠났는데요. 조문객과 취재진들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현장을 지켰던 김희선. 신희에 대한 금전적 문제로 인해 김종학 PD가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받아왔던 터라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 함께했던 김희선은 김종학 PD의 죽음과 관련해 한동안 그녀의 이름이 세간에 오르내리기도 했었죠. 이에 신희를 집필했던 송진아 작가가 고 김종학 PD의 빈소를 다녀온 소감을 전하며 출연료 소송과 관련한 오해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 개의 녹화를 간신히 마치고 온 희선 씨. 그렇게 구석에 있지 말아요라는 위로와 함께 신희 출연료 미지급 소송 내막을 언급했는데요. 힘든 촬영장에서 감독님을 유일하게 웃게 해주었다는 은수. 이름 없는 스태프나 신인 연기자들이 자신들만으로는 힘이 부족하다고 이름 있는 누나가 우리 힘 좀 되어주세요. 그래서 고소장에 이름을 얹어주었던 내막을 제가 압니다. 김희선의 신의 소송 대상이 김종학 PD가 아닌 제작사였다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이에 김희선의 소속사가 송진아 작가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김희선 소속사 관계자는 김희선 씨가 자칫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았고 우리로서는 그간의 사정을 속 시원히 말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송진아 작가가 우리의 입장을 잘 정리해 말씀해 줘서 매우 고마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신희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되며 화려하게 안방극장 복귀를 알렸던 김희선. 복귀라기보다 사실 2년, 3년 전부터 감독님하고 계속 작업을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시나리오와 여러 이제 제작 과정에서 조그마한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와중에 시나리오도 수정도 하고 그리고 캐스팅도 다 완벽하게 하고 예. 그래서 이미 저는 감독님하고 2, 3년 전부터 만나서 계속 회의도 하고 이런 예. 그래서 지금 막 갑자기 이렇게 결성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시 오랜 제작 기간과 캐스팅 난항 등의 악재 속에서도 작품에 최선을 다하며 열연을 펼쳤던 김희선. 당시 고 김종학 PD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제 성격이랑 제일 가까운 배역이 좀 그래도 연기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또 이렇게 먼저 전화를 주셨는데 그 역할이 감독님 생각에는 희선이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독님도 믿고 또 워낙 대단하신 감독님이잖아요. 제가 이제 모래시계나 이런 걸 다 보고 자란 세대잖아요. 그런 감독님하고 작업을 한다는 게 송진아 작가님도 그렇고 이렇게 오랜만에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또 그렇게 좋은 분들하고 작업을 하니까 좀 제가 업혀가려고 쉽게.
하지만 100억 원대 제작비를 투입했던 신희의 시청률은 평균 10% 초반대에 그쳤습니다. 김종아 PD는 경제적 곤란에 빠졌고 출연료는 미지급 사태로 번지고 말았는데요. 이에 신희의 출연 배우들은 지난 2월 제작사 대표를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며 김종아 PD도 함께 조사를 받았었죠. 사실은 김희선 씨는 이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배우들 6명 그리고 또 다른 스태프들까지는 굉장히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 그 민사소송을 하지 않으면 정신이 안 차린다고 명의만 좀 빌려달라고 해서 민사소송에 그럼 김종아 PD가 아닌 제작사를 한다는 조건으로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지금 논란이 불거진 형사소송 같은 경우는 김희선 씨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원치 않게 이름이 우리랑 외적 참여를 한 것에 있어서 또 더욱 더 가슴이 아팠을 때고요. 이렇듯 출연료 미지급 관련 소송과 함께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이름이 함께 거론되며 적지 않은 마음고생을 겪어야만 했던 김희선. 모든 오해가 풀리며 김희선을 향한 팬들의 위로와 격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달음에 빈소를 찾은 것은 물론 마지막까지 고인을 배웅하며 의리를 지킨 모습은 더욱 그녀의 진심이 빛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논란을 낳았던 드라마 신희. 비록 고인의 유작이 되고야 말았지만 시청자들의 가슴 속에는 최고의 감독과 여배우의 호흡으로 더욱 주목을 받았던 작품으로 영원히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